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내 주변에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파멸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과 그런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제일 걱정이에요. 하나는 정신병질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분들은 병원에 안 와요. 옳고 그런 데 대한 구분을 못 해요.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 없어요. 그래서 교과서에도 보면 그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왜 생기느냐? 양심의 부재야. 양심이라는 것은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도덕적인 기준이거든. 그걸 배우지 못하는 거야. 배울 기회를 어떻게든지 놓쳤든지. 그래서 나쁜 짓을 하고도 이게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정신보건법 같은 게 이제 만들어져가지고 인권 문제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기가 어려워. 병원에 안 오니까. 그게 이제 사회에 만연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망상 환자다. 망상이라는 정의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고 행동하는 걸 망상이라고. 우리 생각의 잘못이에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만연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현병 같은 데서 망상은 보통 사람도 구분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망상이 너무 질멸렬하기 때문에 그러면 알수 있는데 편집증이라고 있어요. 이 편집증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망상을 체계화하는 능력이 있어요. 퍼즐 맞추듯이 딱 맞춰가지고 내놓으면 엄청 아름다운 거예요. 이길 사람이 없어요. 나도 수련 받으면서 그 파라노이아한테 속은 게참 많아요. 이런 분도 병원에 오질 않아요. 이두 부류가 사회에 흩어져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 섞여가지고 그게 오염이지. 이제 이런 것이 내가 굉장히 이제 근심스럽다. 그 얘기인데 그런 걸 이제 전공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런 걸또 인식하고 계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선거 때나 무슨 행사 때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어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그리고 편집증적인 사람들을 우리 일상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는데 구분하는 능력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파라노이아는 그 구분하기 어려워요. 파라노이아는 정신과 의사도 속아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사이코패스 같은 건이 선악에 대한 구분을 못하니까 막 깊이 인터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파라노이아보다는 구분하기가 좀 쉬운데, 파라노이아는 정말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의처증, 의부증 그거예요. 부부 사이에 서로의 정조를 의심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월등히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의심을 당하는 대상이 그냥 정말 힘들겠네요. 힘들죠. 주변에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얘기를 안 믿어줄 것 아이, 같기도 하고. 그럼요. 그 누구한테 얘기하면 그건 널 사랑해서 그런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독점력이 있어서 그렇다. 못 당해요. 그렇다면 좀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좀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그때 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로 없어요. 그냥 멀어지는 게 무조건 답이다. 피하는 게 답이지. 그거 앉아서 맨만 맞고 어떻게 앉아있어. 그 고통을 호소해봐야 당사자는 그걸 합리적으로 요를 꾸며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걸 믿질 않아요. 이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우리들도 방법은 있는데 그것을 또 이제 권리다 그러면서 제한해버리니까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런 애로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는 게또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피해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좋을 때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저 사람이 돈은 벌어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많죠. 남편한테 매를 맞아가지고 부인을 입원시켜서 이제 온몸이 멍이 들어서 전거로 사진을 다 찍고 입원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입원은 하겠는데 자기 남편이 면회 오면은 절대로 안 시켜준다는 약속을 나하고 하래요. 그래서 하겠다. 그래서 입원을 시켜놨는데 그 다음날 남편이 찾아와서 그러면 문틈으로 얼굴만 이렇게 볼수 있도록 그러면 안 되겠냐,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간호사가 문열때 그냥 잠깐만 이렇게 얼굴만 들이밀고 볼수 있도록 하라 이랬어. 그랬더니 보고 갔는데
저녁에 내가 회진을 하니까 그 부인이 퇴근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때릴 때는 그래도 나한테 잘해줄 때는 엄청 잘해줘요. 그 뭐를 어떻게 잘해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유에 대한 생각인 것 같아.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착각을 하네. 오히려 나한테 저렇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는 상황에서도 저 사람에 대한 소유를 느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매를 맞고 그 사는 사람들의 심정을 보면 그것도 또 이론적으로 매를 맞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 자기 인생을 더 기댈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밖에는? 내 팔자가 그런가 보다. 이렇게 훈련 습관이 돼버려. 학습이 돼버리는.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단어 하나를 찾아낸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트라이 해보라는 그래서 나는 비유를 지푸라기예요.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아라. 그 지푸라기 잡아가지고 몸이 떠나요? 안 뜨죠. 안 뜨지만은 그 작은 거라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해요. 희망을 안 버린다면은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각인을 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나한테 닥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 가감 없이. 그게 바로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하고는 안 되겠구나. 아,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덮어놓고 내 감정이 나는 대로 해버리면 자기도 손해고 상대방도 손해고 넓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결국에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근호 박사님을 모시고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